약간 이렇게 푹푹 지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한숨이. 병원. 뭐 보호자? 보호자 누구? 그건 저도 잘... 젊은 남자던데요? 오빠인가? 남동생? 문안동녀 외동딸. 혹시 남친? 네? 남친요? 야... 아... 재영경 이거 그런 거였어? 그래서 이렇게 클럽과 야 옷도 야시시 누군 일하고 누군... 저기 옵니다. 재영경 취향 취향 이상한데. 누구? 아, 그 나는 병장 아니고 그. 어, 저 여인의 보호자요. 아니 그러니까 저 여인 아니 저 처자 아니 우리 연경 선배랑 어떤 관계시냐고요? 진짜 연경 쌤 남친이에요? 남친? 친분이 있는 남자. 혹은 친절을 베푼 남자를 말함인가. 뭐가 됐든 그렇소. 내가 저 여인의 남친이요. 믿겠어요? 왜요? 어디 안 좋아요? 어떻게 된 거야? 네. 내 거 여기 있어? 선배 길거리에서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에 엄청 충격받아 절도하셨고요. 기형 환자. 그 환자 어떻게 됐어? 진짜 선배 이 와중에도. 선배 응급처치가 너무 완벽해서 흉관 교체만 하고 바로 입원실 올렸습니다. 오하라는 괜찮아? 아 그럼 괜찮죠. 괜히 선배만 개고생 시키고 나쁜 기집애. 지금 남 걱정할 때 아니거든요. 아 선배 무려 절도하셨었거든요. 호들갑 떨지 마. 별거 아니야. 아 맞다 그 선배 남친. 너 어디 갔지?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. 그건 또 뭔 소리야? 뭐 남친? 그죠. 아니죠. 와. 진짜 내가 완전 깜놀.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배 보호자라고 같이 왔는데 뭐 혹시 생명의 은인인가? 뭐 암튼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선배 남친이라고 막. 선배 어디 있는데? 내 남친이자 보호자이자 어? 생명의 은인인 그 인간.